시작한다. S요. 근데 이렇게 맨날 S를 빼먹을까? S나 모자에 집착하고 모자를 쓸 거야? 말 거야도 집착한다. 자, 요거의 제목은 원래는 요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노래를 찾아서 다시 듣고 싶으면 Something Just Like This만 찾으면 나와요. 선생님 요거 부분은 잘못했어? 자, 무슨 내용 같아? 이거요. 꼬마애가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꼬마애가, 아니, 그림만 보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야. 뮤직비디오만 보고 하지 말고. 스파이더맨? 야,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지. 스파이더맨. 들었어? 재훈이 말 들었어? 특별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면 돼 라는, 여기서 이것이라는 게 이제 너겠지 얘들아.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쭉 보면서 다시 볼게요. 되게 반가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평소에 들어봤던 거. 일단 이거부터 갈게요. 나는 원한다. 어떤 것을. 딱! 이거지 그냥. 딱! 부사 앞뒤로 띄고 like this. 이것과 같은. 딱! 이런 거. 이런 느낌이지. Something just like this가 얘들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딱! 이런 거. 이런 거. 오케이? 이런 걸 원해. 이런 거예요. 자, 비동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다. 이다. 그거다도 같이 이어. 그 다음에 있다. 존재한다도 같이 이어. 그럼 과거형은? 아, 이었다. 그쵸? 그리고 그거? 였다, 있었다, 존재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네 개, 구분으로 따지면 두 개인데 영어의 비동사 과거형은 몇 개가 있다? 네 개가 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영어의 비동사 과거형은 네 개가 있다. 첫 번째, was나 were. 이것도 S 넣을 거야 말 거야랑 연결된 거야. 오케이. 두 번째는요. Have been. 세 번째는요. Had been. 네 번째는요. Used to be. 동사 원형이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아이들의 해석은 첫 번째. 였다. 그거였다. 두 번째, 있었다. 뜻이야, 뜻. 뜻 두 가지는. 존재했다. 해석은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뜻이 얘들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 거야. 오케이? 구체적으로 갑니다. Was no world은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지금은? 몰라. 지금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던 일이야. 이러는 거고요. Have PP는? 지금까지 그랬어. 지금까지 존재했어. 즉,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Had는요? 그때까지. 그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선생님, 3번이랑 4번은 무슨 차이에요? 했을 때 얘들아, Had는 아예 지금으로 오지도 않는 거야. Had PP는 지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1, 2, 4번은 지금이랑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잖아, 내가.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헤드 PP는 지금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오케이? 과거랑 과거를 비교해서 이 두 과거 중에 뭐가 더 먼저야? 이게 헤드 PP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used to는요? 과거에만 그랬지, 지금은 절대 아니야 라는 말까지 숨어있는 거. 그럼 지금 여기서 have PP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치? 그럼 have를 정확하게 살려서 해석해 줄게요. 나는 지금까지 그랬다. 그치? 나 지금까지 그랬어. 여기 있었어는 좀 이상하거든? 그치? 나 지금까지
그랬어. 끊어 여기서 그냥. 동사 얘기해드라. 나 지금까지 그랬어. 여기 다가 나왔지? 그럼 여기 읽다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들아. 끊어버리는 거야. 내가 동사 찾았잖아. 여기 동사 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ing 갈게요. ing 1번 있는 것, 2번 읽고 있는, 3번 읽으면서 뭐 선택해? 그렇죠. 나 지금까지 그랬어. 읽고 있는 상태였어. 이걸 이제 편하게 말할게. 내가 지금까지 쭉 읽어왔어. 이거지. 오케이? 나 지금까지 그랬어. 뭐하고 있는? 읽고 있는 상태였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읽어왔어. 뭐를? 책들을. 책 한 권만 평생 읽었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쵸? 책들을 읽었어. 뭐의 책들? 이거 얘들아 형용사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이거 명사처럼 볼게요. 옛날의. 옛날의 책들이 뭐지? 너희들 이거 잘 봐. 옛날의라는 게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니은이나 리을이나 의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죠. 그럼 이 옛날의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면 오래된 해도 형용사죠. 그쵸? 그러니까 쓱 바꿔도 상관 없겠네. 오래된 옛날의 책들을 지금까지 계속 읽어왔어. 됐어? 자, 일단 전설들이잖아. 어는 절대 안 되죠. 신화들이잖아. 어는 절대 안 되죠. 그럼 더는 왜 붙었을까? 너무 잘하고 있어요. 내가 예전부터 읽어왔던 그 책 속에 있는 그 전설들. 그냥 아무 전설들이 아니야. 그치? 그 책 속에 있었던, 내가 읽은 책 속에 있었던 그 전설들과 내가 읽은 책 속에 있었던 그 신화들. 여기까지 얘기했어? 자! Achilles. 뭐야? 누구야? 아킬레스 건할 때 아킬레스거든? 그 신화에 유럽 신화 글 쓰시는 거 별목이 없지만 전사 아니에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애 중에 한 명인데 얘는 신급은 아닌데 거의 신급에 가까운 인간 영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몸에 아무런 얘들아 그 적이 없었어. 약점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쟤를 어떻게 해야 하지 했는데 뭐 무슨 어느 이야기가 있다가 나중에 발목을 어떻게 쳐봤는데 얘가 무너졌어. 그래서 얘 걔의 유일한 약점이 발목?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엄마가 강의 그 눈물했다 담궜는데 발목 잡고 담궈가지고 발목이 약점이 또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야? 어쨌든 어쨌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왔던 영웅 중에 한 명. 자, 그 사람과 그의 황금이라는 건 그의 부유함이겠죠. 오케이? 그리고 얘 누구예요? 헤라클레스예요? 맞아. 헤라클레스예요. 헤라클레스. 발음할 때 영어에서 읽을 때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 또 텔레스 막 이런 애들 발음하는 게 조금 이렇게 다르거든. 우리가 지금 들었던 거랑.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것도 헤라클레스 이렇게 발음돼요. 헤라클레스 이렇게 안 하고 헤라클레스 이렇게 발음돼요. 오케이? 자, 헤라클레스도 얘들아 완전 신은 아니고 얘들아 제우스의 아들인가? 아무튼 신과 동급의 인간 영웅 중에 한 명이에요. 오케이? 자, 헤라클레스와 그의 우리 기프트를 원래 선물로 배우지. 근데 이게 왜 재능이 되냐면 얘들아 신이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신이 이 애기한테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아기는 나중에 뭘 잘했으면 좋겠다 해주면서 주는 선물. 오케이? 그래서 재능이라는 표현이 돼요. 기프트가. 그럼 여기서 헤라클레스와 그의 재능들이 되겠지. 그쵸? 여기서 이제 재능이라는 건 얘들아 영웅이니까 약간 힘이겠지. 파워겠지. 이게 파워의 표현을 지금 기프트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스파이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아는 애들이 많이 나오지. 그쵸? 스파이더맨 우리 맨날 얘들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써서 미안해. 이거 하잖아, 선생님이. 이거 왜 한다고요? 누구의
것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 재현이 프린트 이런 거 할 때 그럼 여기서 이 아이는 뭐예요? 스파이더맨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이게 is를 줄임말일 수도 있고 has를 줄임말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도 잘 파악해야 돼. 슈퍼맨은 이다, 컨트롤이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슈퍼맨은 가진다, 컨트롤을 이것도 괜찮은데 지금 여기선 지금 다 명사로 떠가지고 있지. 아킬레스와 his gold, 그쵸? 헤큘리스와 his gift, 그쵸? 오케이? 그럼 여기서 his의 느낌으로 자꾸 슈퍼맨이래. 스파이더맨의 컨트롤. 컨트롤하는 능력이지, 얘들아. 그쵸? 컨트롤도 얘들아, 컨트롤이잖아요. 조종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도 이거를 컨트롤하는 능력 해가지고 컨트롤을 그냥 능력으로 가세요. 오케이? 그리고 배트맨이에요. 자, 위드 오늘 뜻 다 갑니다. 첫 번째가 누구누구랑 누구누구와 함께, 두 번째가 뭐뭐를 가지고 있는, 가진 이라는 표현. 그쵸?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랑 얘랑 함께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3번 뭐뭐를 가지고 이용해서. 선생님이, 얘들아, 선생님이 이 프린트 만들었어. With my computer. 그쵸?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이 프린트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프린트 만들 때 나 컴퓨터랑 함께 있었어. 그쵸? 느낌은 지금 1번 너희들이 모모와 함께 모모랑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에서 얘들아 다 오는 건데 The girl with blue eyes 했을 때도 얘들아 파란 눈을 가진 소녀. 그쵸? 그럼 걔랑 파란 눈이랑 지금 함께 있는 거잖아. 얘들아. 오케이? 함께라는 말에서 나온 파생적으로 나온 말들이기는 해요. 근데 이걸 3번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너희들이 표현을 잘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는 미드가 몇 번이에요? 피스트 아는 사람 있어?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 주먹. 맞아. 어떻게 알아봤지? 주먹이요?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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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봤지? 자, 왜 S 있을까? 오른 주먹, 왼 주먹. 그쵸? 두 주먹 이거잖아. 두 주먹 불 끈지고 이러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여기서 피스트의 S를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야. 그의 두 주먹. 그쵸? 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얘들아. 그쵸? 그의 두 주먹. 자, 그럼 위드가 여기서 몇 번이에요? 배트맨. 1번 아니에요. 그의 피스트와 함께 배트맨. 그의 두 주먹과 함께 배트맨보다는? 아, 같이. 그렇죠. 아. 그 두 주먹을 가지고 있는, 그쵸? 오케이? 두 주먹을 가지고 있는 배트맨. 여기선 진짜 주먹일까? 아까 컨트롤이나 기프트나, 그쵸? 피스트나 지금 얘들아 다 다른 표현으로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은 능력이지, 얘들아. 그쵸? 힘, 파워, 능력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근데 똑같은 말 다 하면은 너무 지루하니까 얘들아 조금씩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쓱 올라가면 얘들아 애킬레스의 골드도 얘들아 정말 부유함만을 얘기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아니겠지 얘들아. 그쵸? 솔직히 부유함도 능력이긴 하지만 그쵸? 뭐 왕자 같은 걸로 태어났다면 부유함도 능력이긴 하지만 이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올드북에 나오는 그쵸?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됐어? 됐어? 그리고 clearly 너무 확실하게도 Dangerously 한 것처럼 여러분 형용사에다 뭐 붙이면? ly 붙이면 부사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clear, 명확한, 분명한, 확실한. clearly,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그리고 확실하게도 나는 볼 수가 없어. 누구를? 나 자신을.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원빈이 원빈을 봤다. 기억나죠? 동사가 가운데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앞에 있는 아이와 뒤에 있는 아이가 똑같은 아이면 우리는 뭘 집어넣기로 했다? 셀프를 친절하게 집어넣기로 했다. 여기 셀프가 들어갔다는 건 동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똑같은 원빈이라는 거. 그쵸?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 볼 수가 없었어.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온부터 갈게요. 오는 뭐라고요? 접촉. 리스트죠. 3번 갈게요. 저 리스트에 있는 이거잖아 얘들아. 장소니까 그쵸? 저 리스트에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없었어. 이거야. 지금 어분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리스트에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없었어 했는데 왜 오늘 썼을까? 애써도 되고 그쵸? 인써도 되고.
장소해야 할 때. 왜 오늘 썼을까? 이게 지금 얘들아, 이걸 접촉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순간 얘들아, 이 오는요, 그냥 에 말고 다른 해석도 되게 가능하거든. 자, 리스트가 있어. 리스트는 보통 종이가 있겠죠. 자, 종이에다가 자, 배트맨은 그렇고요, 슈퍼맨은 이렇고요, 스파이더맨은 이렇고요, 막 쓰죠. 쓰려면 종이에 뭐가 닿아야 돼? 펜이 닿아야 돼. 핵심은 이거야, 얘들아. 쓰려면 뭔가를 종이에다 뭔가를 쓰려면 펜이 무조건 닿아야 돼. 그래서 뭔가를 쓴다라는 표현을 할 때 무조건 얘들아 뭘 쓰는 거예요? 오늘 써. 그럼 지금 여기서 얘들아 에라는 단순한 해석보다 얘들아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쓰여 있는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야. 보통 written 이거 딱 생각이 나잖아 여러분. 굳이 그것까지 쓸 필요가 없이 on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up은 뭐예요? 이 위에. 위에. 위에서 말했잖아 지금. 저 리스트가 위에 있잖아요. 오케이? 저 위에 있는 리스트에 그쵸? 리스트에 쓰여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 오케이? 쉽게 말하면 이거 뭐지? 난 없네. 아무리 이렇게 막 나열을 해도 리스트에 나는 없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네 하면서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치?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애들은 못 되겠지? 하고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그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해 주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과거야, 얘들아. 내가 실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해줬어. 동사라는 것을. 오케이. 대세 1번 대서 동사하는 것 되고 을로 해석되면 이건 거의 100%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생략됐어요. 오케이. 자,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말해줬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누가 하는 말이야? 그녀가 하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 아이는 누구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여기 지금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라고 몇십 번이 반복되는 이 부분의 아이도 누구예요? 그녀예요. 여기서부터 하는 얘기는 그녀가 해주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you가 누가 되는 거야? 남자. 이 you가 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녀가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이제 오늘 how랑 where 나오니까 한 번에 보고 갈게요. 의문사 나오면 보통 이거 선택 여기 오세요. 그쵸? 자, where의 1번 뜻은? 어디, 어디서 어디로? 다 괜찮아, 얘들아. 어떤 장소에로? 다 괜찮아. 2번은? 동사하는 했던. 3번은? 어디서 동사하는지? 동사하는 곳, 장소, how? 이따 how도 나올 거야. 1번? 어떻게, 얼만큼? 2번? 동사하는 했던. 3번? 어떻게 동사하는지 동사하는 방법. 이게 패턴이 얘들아 되게 비슷하잖아. 꼭 외워달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솔직히 여기서 1번 부분은 얘들아 지금 모델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 하는 거. 물론 무엇은 빠지기는 했지만 얘들아 이것도 중요해. 지금 이거 육하 원칙 하는데 다섯 개밖에 없지. what은 빠졌거든. what은 2번 뜻이 없어서 그래요. 오케이? 이건 지금 외울 것도 없어 얘들아. 1번은 너희들이 아는 거고 일단 딱 what만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2번도 다 똑같아. 뭐예요? 동사하는? 했던. 3번은 붙이면 돼요. 누가 동사하는? 지. 그게 동사하는 사람이고요. 언제 동사하는? 지. 동사하는? 때. 동사할 때. 어디서 동사하는? 지. 동사하는 장소. 왜 동사하는? 지. 동사하는 이유. 어떻게 할 만큼 동사하는? 지. 동사하는 방법. 어떻게가 그거지. 이건 얘들아 그냥 내가 조금만 신경 써서 외워야지 하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이미 1번은 다 외웠고요. 2번만 좀 조심하는데 이거 두 개 합치면 세 번째 게 나온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몇 번이에요? Where would you wanna go? Where do? 라고 지금 여기서는 얘들아 너희들 볼 때 Where do? Where do? 하면서 우드가 거의 안 들리거든?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1번이라는 거야? 2번이라는 거야? 3번이라는 거야? 이봐? 내 눈치 보지 마. 얘들아, 2번이 되려면 힌트 하나 줄게요. 2번이 되려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2번은 하는 했던이잖아. 그럼 2번이 되려면 앞에 명사가 있는데 걔가 어떤 애냐면 이렇게 있어야 돼. 우리 저번 시간에 only one place 기억나요? only one place that it could read 다 모르는데 그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장소는 하나야. 이별뿐이야. 이거 했을 때처럼 얘들아. 앞에 명사가 있어. 근데 그게 어떤 장소냐면 이렇게 가면 where 2번이에요. 빨리 말해. 1번이야. 어, 1번이야. 이거 그냥 1번이야. 어디로? 어디로? 이러는 거야. 지금 여기 얘들아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지금 여기 이거 싫어. 이걸로 해야지. 어디로? 이거요. 이래요? 어디로? 이거요 지금. 그 얘들아 하는 했던 애나 동사 하는지 이건 동사랑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그냥 얘들아 정말 우리가 의문사라고 외우는 거야. 어디? 언제? 어떻게? 왜?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1번이야. 얘 이런 애들이 의문사예요. 사로 끝났죠. 품사 중에 하나. 궁금한 거 있을 때 물어보는 애. 언제? 어디로? 왜? 어떻게? 얼만큼? 이런 식으로. 누가? 이런 거. 이게 의문사야. 오케이? 자 어디로? 그리고 will은요? will은 저번에 얘들아 이거 뭐였지? 과거도 되고 현재는 아니야. 그래. 과거도 되고 미래도 되고 과거에 미래도 되는 그쵸? 네. 다시 우드는 과거도 되고 미래도 되고 그 둘을 합친 과거에 미래도 되는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서 이건 무지 않고요? 이렇게 오면 될 거야. 선생님이랑 눈이 못 마주치는데 여기는 보일 거야. 이게 오히려 보이지. 어. 편 있어. 안 돼, 편 있으면 안 돼. 지금 졸려갖고 서 있는데. 아파요. 자, 그래서 얘들아 만약에 우드는 우드만 깊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오늘은 우드 깊이 들어가지 말자라고 했을 때 그냥 편하게 뭐 하면 돼요? 윌처럼 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선생님, 저는 그래도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도 정도도 기억하라 그랬어. 근데 우리 여기 우드는 그냥 아마도까지 갈 것도 없어. 됐습니다. 응. 자 그러면 어디서 할 거니 이거잖아, 그치? 어디로 할 거니 이거야.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가는 거야. 어디로 할 거니 네가 원하는 거, 뭐 하는 것을? 가는 것을. 그럼 편하게 어디로 갈 건 가고 싶은데? 이러는 거지. 오케이? 어디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는 지금 어디로라는 표현이 진짜 정말 물리적인 장소만은 아니겠지, 얘들아. 그쵸? 너 어디로 가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서울이야, 부산이야?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너의 미래가, 그쵸? 어느 쪽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이지. 저번에 얘들아, 우리의 사랑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곳은 딱 한 장소뿐이야 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별이었잖아, 얘들아. 그쵸. 그래서 정말 물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얘들아, 너 뭐가 되고 싶은 건데 대체?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얘들아. 너 어디로 지금 가기를 원하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로 들어가길 원해? 그래서 거기 영웅이 아킬레스는 헐큘레스처럼, 그쵸? 그런 영웅이 되기를 원해? 아니면 너 어디로 가고 싶은데 만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영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 같은 거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을 지금 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이는 애들아 where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 말을 왜 했을까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하면서 봐. 선생님이 노래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죠. 아까 선생님이 이런 것도 있잖아, 애들아. 여기서 I는 누구일까, U는 누구일까 이런 것도 잘 생각을 그래서 하라는 얘기야. 너 도대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데? 라는 건 너 도대체 뭐가 하고 싶은 건데? 어떤 영웅이 되고 싶은 건데? 라는 질문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오케이. 그리고 갑니다. How much? 이것도 얘들아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이거지? 얼만큼 많이 너는 원하는데 뭐 하는 것을? 그렇죠. 리스크하는 것을. 너 도대체 뭐가 되고 싶어? 다시 한번. 여기서 어디로 가고 싶어는 얘들아 진짜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네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How much you wanna risk? 얼마만큼 위험을 무릅쓸 건데? 즉, 얼마만큼 각오가 되어 있는 건데? 이러는 거지. 여기 됐어? 그 정도의 각오는 되어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여기까지는 여자가 싸우자는 듯한 말투로 느껴져요.
오케이? 야, 도대체 뭐가 되고 싶은데? 너 각오는 돼 있어? 되게 위험할 텐데? 이러는 거잖아. 원어 말고 딴 게 더 좋지 않아? 그러니까 원어랑 표현이 원투여가지고 하고 싶은 거잖아. 여기 질문이라서 문법적으로 하나 숨어있는 거 한번 볼게요. 두. 네. 그건 괜찮은데, 그것도 괜찮은데 여기는 그 발음상의 느낌으로 네가 원하는 게 대체 뭔데? 이런 느낌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주면 더 좋아. 우드 원트라는 표현도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사실은 아니거든. 지금 재원이 말한 것처럼 우드 라이크 투가 훨씬 더 여기 맞아. 왜냐면 너희들이 요거는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얘들아, 보통은 지금 질문 잘했어. 하기를 원하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정말 문법적으로 쓰면은요, would like to냐 would love to라고 표현을 해요. 이 would like to, would love to 자체가 want to가 되거든. 그래서 지금 보통 would want라는 표현은 안 써. 그래서 좀 어색하게 느껴졌을 거야. want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표현을 한 게. 보통은 where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ove to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건 지금 아래 거랑 위 거 노래 맞추려고. 밑에 것도 지금 how much do you 하면서 의문문 만들어야 되는데 두 뺐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에 거 아래 거 원어 부분을 좀 맞추려고 한 부분이 있어. 문법적으로 보자면. 오케이? 갔다. 자, 우리 룩 나왔습니다. 세원아, 나 뭐 물어볼 것 같아? 싫어. 그거 안 할 건데. 자, 룩은 일단 1번 때. 보다 하지 말라 그랬어, 눈을. 두다. 이번 째. 형용사인 상태로 보인다. 그래서 일단 오늘 1번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갔을 때, 얘들아. 오케이? look at 하는 거랑 look for 하는 거랑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뭐야? 눈을 두다. 어떤 한 지점? 예, 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보다. Look at me. 나 좀 봐. 그쵸? 자, 여기서 for은요?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이야. 뭐뭐를 위해. 때문에 위해가 다 for 뜻이잖아, 얘들아. 그쵸? 뭔가 명사를 위해서 명사 때문에 라는 건 뭐라고요? 명사를 찾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look for me 하면 이게 뭐예요? 날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케이? look은요, 기본적으로 눈을 두다고요. 뒤에 어떤 전치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아예 해석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요? 나는? 그렇죠. 찾는다가 나왔죠, 여기서는. 그쵸? somebody를 목적으로 두고 내 눈을 뒀어. 즉, somebody를 찾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누군가를 찾고 있어. 자, ing 2번 찾고 있는 상태가 아니야. 난 somebody를 찾고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 somebody가 뭘 가지고 있는? 슈퍼휴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여자가 말하는 거라 그랬어. 오케이? 오케이? 야, 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싶은 건데? 즉, 뭐가 되고 싶은데? 그럴 각오는 되어 있고 한 다음에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누군가? 슈퍼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쵸? 나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슈퍼 히어로를 찾고 있는 게 아니야. 자, 여기서 tale이라는 표현이 story라는 뜻이 있어요, 얘들아. 혹시 fairy 아는 사람 있어? 뾰로롱. 잘했어. 요정 이야기. 요정 이야기가 한마디로 뭐죠? 팅커벨도 괜찮고 뭐 그 동화. 그렇죠. 그 신데렐라 같은 거기 요정 나오잖아요. 요정의 특징이 뭐지, 얘들아? 조그매요. 날개 달고. 날아다니. 그거 말고 지금 이 노래랑 관련돼서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 마법 뿌리잖아. 그쵸. 얘네들도 얘들아 평범한 사람하고 다른, 그쵸,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죠. 그쵸. 그래서 자꾸 걔 이름을 까먹어. 신데렐라한테
아줌마가 요정 아줌마가 와서 호박을 마차로 바꿔주고 신데렐라를 예쁘게 바꿔주고 해줬잖아. 뾰로롱 해줬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지금 페리테일 나왔어. 오케이? 그런 요정 이야기의 블리스 보통은 축복이거든 얘들아. 요정 이야기의 축복 이게 바로 뭐예요? 마법이고 능력이죠. 자, 이 블리스는 어디서 나온 말? 우리 애취하고 하면 God bless you. God 생략도 가능한 그냥 bless you라는 표현을 해요. 애취하면 영어에서 이 bless가 뭐예요? 신이 너를 축복하신다 라는 뜻이야. 동사예요. 그 bless 동사에서 나온 표현이 bless예요. 축복.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너한테 신이 와서 축복을 해줄 거 어떤 병균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 오케이. 자 그냥 무언가를 원해. 무언가를 찾고 있어. 또 갑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얘들아. 명사 있는데 여기 이미 것이 있는데 여기 또 것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쵸? 그게 어떤 거냐면 동사 빨리 찾을게요. 어떤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갈게요. 내가 몸을 돌릴 수 있는 거. 그냥 일단 turn만 할게 얘들아. 내가 몸을 돌릴 수 있는 거. 말 잘했어. 캔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turn이에요. 근데 to가 나왔지 얘들아. to는 뭐야? 뭔가를 향해서. 자, 이 to 향한 건 뭐예요? something이에요. 내가 그것을 향해서 몸을 돌릴 수 있는 무언가. 오케이? 오케이? 내가 얘들아 누군가 어떤 것을 향해서 내 몸을 돌린대. 근데 이거 몸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뭔가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돌려, ignore, 그쵸? 마음이 돌아있다가 쓱 걔를 향해서 몸을 돌렸어, 마음을 돌렸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믿고 의지하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있다가 뭔가를 향해서 내 마음과 몸을 쓱 하고 돌렸어. 걔를 이제 쳐다보기로 했어. 이해돼요? 그러면 이걸 의지하다, 믿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들아 이 turn to를 되게 잘 쓴 표현이 뭐냐면 얘들아 슈퍼맨이 이런 그 전화박스에 들어가서 뭐예요? 몸을 미친 듯이 돌리고 뿅 나오면 turn to 슈퍼맨이 되죠. 그쵸? 그 turn to라는 표현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바퀴다로 표현도 한 거예요. 오케이? 평범한 사람이 막 몇 바퀴 돌고 나면 짜잔 하면서 뭐예요? 슈퍼맨으로 바뀌죠. 그런 거 표현할 때도 turn to라는 표현을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슈퍼 히어로 얘기하면서 의지하다라는 표현을 딴 걸로 안 하고 이 turn to라고 표현을 한 게 곧 그것까지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생각이 잘 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나는 찾고 있어. 이거 지금 계속 여자가 하는 말이다, 얘들아. 나는 찾고 있어. 어떤 사람을.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키스할 수 있는 사람. 어, 선생님 얘 변태예요가 아니라 얘들아. 이거는 여기서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얘들아.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그치. 정말 실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야. 어. 진짜 만질 수 있고, 그치. 만질 수 있고,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그러는 거죠. 내가 내 사랑을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키스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오케이? 난 그런 사람을 원해. 내가 원하는 것은 딱 이런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난 이런 사람을 원해. 자, 또 나오고 있습니다. Have PP 뭐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였었다. 그랬다. 그쵸? 다시 한번. 뭐하고 있는? 읽고 있는 상태였어. 오래된 책들. 다시 한번. 옛날의 책들, 오래된 책들 똑같이 형용사라는 거 또 나옵니다. 그 책 속에 있는 전설들. 그리고 내가 읽은 그 책 속에 있는 신화들. 여기 별표하세요, 여러분. 너희들 고등학생은 myth라는 표현이 신화라고 나오는 것보다 이 말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진짜 정말 그리스로마 신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면 얘들아, 너희들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myth라는 표현이 사회적 통념들 이걸로 나올 거야, 얘들아.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일단 시작은 심화가 아니라 여러분, 리스는 뭐냐면 일단 시작은 얘부터 시작이에요. 어, 현실이 될 수 없는 이야기라는 표현이야. 오케이? 현실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않을 만한 그런 정말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표현부터 시작을 해요, 미스가. 이게 왜 신화가 됐어, 얘들아?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그렇잖아. 30장 가져가서 바다를 갈랐대.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그쵸?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신화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나쁜 쪽으로 간 게 바로 뭐예요? 사회적 통념들이 돼요. 오케이? 이 통념이라는 표현이 얘들아 좋은 게 아니거든. 통념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얘들아 이거는 좀 안 좋은 것들이야. 안 좋게 남아있는 것들. 오케이? 얜 이럴 거야, 쟨 저럴 거야 하면서 안 좋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통 통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좋은 쪽으로 가면 신화인 거고요. 나쁜 쪽으로 가면 사회적 통념들이 돼요. 되게 중요한 단어야. 그래서 너희들이 모의고사에서 봤을 때 얘들아 미스를 신화라고 읽고서 신화라고 외우고 그냥 넘어가는 애들은 되게 당황해. 갑자기 이런 그 지금 경제랑 정치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화가 왜 나오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거 난 분명히 이거 신화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뭐야? 다시 내용 자체가 다 틀어지는 거지. 그쵸? 조심하세요. 되게 중요한 단어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요걸로 일단 갈게요. 중간으로 오른 중심을 잡을게요. 여기선 좋은 거지, 얘들아. 그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있는, 그쵸?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여기서는 피플이라고 말해도 되고 이거는 영웅들이라고 봐도 되더라. 여기서 이 그 거기에서 나왔던 그 신화나 그 전설들에서 나왔던 그 영웅들이 말했던, 그쵸? 오케이? 뭐들? 증거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러는 거. 그게 바로 뭐지? 입증이고요. 그쵸? 그게 바로 뭐죠? 고백이죠. 아, 내가 이걸 올려갖고 저 산까지 옮겼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구해줬다니까요. 하는. 그쵸? 오케이? 그들이 말하는. 그래서 여기는 얘들아, 그 주변에서 그걸 봤던 사람들이라고 봐도 되고, 여기서 데이를. 그쵸? 그 주변에서 그걸 봤던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증거, 입증을 해준 거야. 그렇게 봐도 되고, 여기서 데이드는 내가 읽었던 그 신화 속에 있었던 영웅들이 말했던. 그쵸? 그런 고백들. 이란 표현으로 testament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는데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런 고백들, 그런 말들. 됐어? 됐어? 그리고 더문 더선에서 더는 왜 붙는다? 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연물에 자연스럽게 붙는다. 그쵸? 자,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달. 보통 이야기 속에서 얘들아 보름달이 떴어요. 막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느낌. 왜냐면 밤에 좀 많이 일어나죠. 이런저런 일들이. 그쵸? 자, 거기에 나왔던 그 얘들아 요망한 달. 그리고 얘들아 아까 쉼표 이치는 뭐라고요? 이즈가 숨어있거나 해즈가 숨어있는 거. 이건 아까와 다르게 얘들아 쉼표가 없어야지 얘가 그것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차이도 잘 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달에 이클립스. 이클립스 뭐지 얘들아? 겹침이거든. 달이랑 해랑 겹치는 거. 그쵸? 그래서 지금 이거 이클립스는 얘들아 일식도 되고 월식도 돼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지금 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식이 아니라 월식으로 갈게. 그러니까 보통은 너희들이 외울 때는 이걸 일식이라고 외우거든. 근데 지금 달 얘기를 해서 일식, 월식 다 돼요. 이게 지금 겹쳐져갖고 가려지는 거잖아, 얘들아. 오케이? 근데 지금 이것도 갑자기 왜 나왔어요? 라고 하면 얘들아 밤에 특히나 이런 현상이 생기면 또 무슨 일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 그런 이야기 속에서는. 달이 가려졌어요. 한밤중인데도 막 해가 막 떴어요. 막 이런 느낌으로 되면, 그쵸? 무슨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배경이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월식이 나왔어요. 오케이?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슈퍼맨은 롤이 뭐지 얘들아? 얘가 동사예요. 슈퍼맨 지금 한 명이라서 S 붙였어. 롤이 뭐죠? 슈퍼맨은 말아요. 근데 얘들아 언이 들어갔어. 말지 않아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동사에
언이 붙으면 얘들아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락은 뭐죠? 잠그다죠. 그럼 언락은 뭐예요? 어. 보통 얘들아 너희들이 요 언 하면 안 잠그다 이러거든. 안 잠그다 이러거든. 근데 안 잠그다는 언락이 아니라 don't lock이에요. 안 잠그는 건. 그럼 언락은 얘들아 잠그다의 반대말 뭐가 돼요? 풀다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똑같은 말 절대 아니지 얘들아. 그쵸? 똑같은 말 절대 아니라 안 잠그는 거랑 푸는 건 절대 똑같은 말이 아니야. 동사에 언이 붙으면 그 동사에 반대되는 행동이야. 안 했다가 아니라. 그럼 지금 이것도 얘들아 롤은 말다죠. 그럼 언롤은 안 말다가 아니라 뭐예요? 말다의 반대말. 김밥이? 풀다예요. 이해되지? 지금 여기서 얘들아 슈퍼맨이 풀어. 풀어 제껴. 뭘 풀어 제껴? 여기서 더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슈퍼맨의 슈트를 하면서 더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웅의 복장을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일반적인 영웅의 옷. 그쵸? 근데 옷을 보통 슈트라고 표현하면 얘들아 딱 맞는 옷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 정장을 슈트라고 표현을 해요. 정장은 내한테 맞게 딱 맞게 입는 옷이잖아요. 그쵸? 자! 슈퍼맨이 펼칩니다. 뭐를요? 어, 수트를. 자기 옷을 펼쳐요. 뭐 하기 전에? 걔가 리프트. 올라가기 전에. 슈퍼맨이 올라가는 게 뭐죠? 날아가는 거죠. 슈퍼맨은 왜 나르죠? 출동하기 전에. 이해되지? 그쵸? 슈퍼맨은 출동하기 전에 수트를 unroll 뭐예요? 풀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얘들아 재밌는 게 뭐냐면 선생님도 지금 여기서 이 슈트라는 표현을 그래서 이거 더러 했으면 차라리 슈퍼맨의 그쵸 슈퍼맨의 옷을 펼칩니다가 됐을 텐데 왜 이거 슈트라고 했을까 했을 때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정장이라고 보면 딱 좋아. 아까 이 그림에서 얘들아 뭐예요? 슈퍼맨 원래 뭐지? 기자거든? 어 기자거든? 그래서 정장같이 막 옷 되게 깔끔하게 입고 다녀요. 그러다가 얘가 출동하기 전에 뭐예요? 셔츠를 풀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 어, 자기 옷이 있죠. 그쵸? 그 부분을 표현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자, 그리고 나는 슈퍼맨은 얘들아 그렇게 멋있게 출동하기 전에 그치? 준비까지 해가지고 딱 가는데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자, person은 한 사람, people은 두 사람 이상. 이거 당연히 나니까 한 사람이어야지, 그쵸? 나는 그딴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어떤 종류? 그것이 fit, 어울리는. 그럼 여기에서 fit, 여기서 슈트는 당연히 슈퍼맨의 슈트겠지. 그쵸? 나는 그런 슈퍼맨의 슈트가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얘들아 여기서 슈트 했을 때 어는요 그냥 걔가 입고 있던 아무 정장이나 풀어 헤쳐요 이런 느낌이고 여기서의 잇은요 슈퍼맨이 그 속에 입고 있는 슈퍼맨의 옷이 되는 거야. 그치? 나는 그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녀가 또 말해 주었어. 뭐라는 것을? 어디로 할 거니? 네가 가기를 원하니? 즉 뭐가 되고 싶은 건데? 얼만큼 많이 너는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데 라고 또 물었어. 그렇죠. 얼만큼 많이 준비됐는데 얼만큼 많은 각오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look for 갑니다. 나는 찾고 있는 게 아니야. 슈퍼맨의 재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야. 슈퍼 히어로를 찾고 있는 것도 아니야. 동화 속에 나오는 마법 그치? 마법 같은 능력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어떤 걸 찾고 있어? 내가 turn to 의지할 수 있는. 그치? 내가 몸과 마음을 돌려서 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 오케이? 나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 내가 아까는 키스였는데 지금 미스로 바뀌었죠. 내가 그냥 키스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 즉, 내 옆에다 두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잖아. 얘도 미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옆에다 두고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 보고 싶어 라고 말하면 당장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
어, 여기서 그 표현이야, 얘들아. 오케이? 내가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보고 싶어 하고 톡 보내면 나도 보고 싶어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당장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 나는 딱 이런 사람을 원해. 굳이 또 그렇게 읽어. 나머지는 다 반복. 어, 반복이에요. 생각했던 얘들아, 생각했던 내용이랑 좀 그치? 뭔가 다르냐? 뭔가 다른데 노래 괜찮지 않아? 좀... 어, 갔다 와.